왁싱 광고? 뭔 왁싱 광고? 아프리카 들어올 때 광고 나오는 거? 그런 게 있어. 블랙 근데 많이 안 돼. 블랙 천 명도 안 될 걸? 블랙 많이 안 걸었어. 예전에는 필터링이 완전 그냥 진짜 큰 그물망이었으면 요즘은 이제 진짜 약간 모기장 같은 느낌으로 됐지. 그 블랙 필터링이 좀 좁아지긴 했지. 근데 그게 맞아. 좀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졌어. 내 시선에. 그런 것 같아. 게임은 좀 이따 할게요. 좀 게임 좀 이따 하고. 꽃분이가 누구야? 아 저기 그.. 아 유튜브를 딴 사람한테 넘겼다고? 그 뭐 구독자 몇이나 되는데 그걸 넘겨? 그걸 구독해놓고 보고 있었어? 관심이 많네. 아 연락 끊겼지. 나도 연락을 안 하고 그쪽에서도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연락 끊겼지. 한참 더울 때 뭐 한강에서 한번 야방 한번 하자 그랬는데 연락 달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못한 것도 좀 있고 사실 별로 너무 더웠어.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웠어. 그걸 넘겼다고? 그런 활동 자체를 안 할 건가 보지. 현명해. 현명하네. 그럼 이제 채널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구취하는 게 맞겠다. 구취해. 근데 이제 예전에 합방 했던 뭐 역캠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좀 확실히 내가 학고들이랑 많이 하긴 했나봐. 방송 접고 나서 연락 오더라. 방송 접고 나서 뭐하고 지내냐고. 나 뭐 옷가게 했다. 옷가게 시작했다. 뭐 저 뭐냐 그 회사 취직했다. 결혼했다. 별별 저기가 많더라 보니까. 여러 분야로 다들 갔어. 여러 분야로 다들 갔어. 아, 이게 참 진짜 역캠 너무 부러워할 것도 아닌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일시적일 수도 있어. 그 친구도 접었어? 따로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쪽은 내가 잘 모르겠다. 야,
진짜? 야. 맞아. 좀 팬들은 좀 서운할 수 있겠어. 왜냐면 이제 방송하거나 그럴 때 이제 팬들이랑 호흡도 잘하고 되게 뭔가 좀잘저 소통도 하고 관계들이 좀 형성이 된 거잖아. 근데 이제 방송을 관두고 나서 그 방송했던 그 과거 전력, 이력 이거에 대해서 없었던 시간처럼 비워내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뭘까? 그러니까 그거 과거 정리라고 한다면 왜 그런 걸까? 시집 갈때책 잡힐까 봐. 그러니까 이게 좀 부끄러운 과거는 아닌데 그런 그좀 이력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어떻게 보면 좀 상처받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송을 한다? 방송을 하다가 뭐 좋았을 때도 있었고, 뭐 내가 이제 뭐 진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뭐 대단한 뭐 대의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매일같이 하다 보면 좀 좋아지고 매일같이 하다 보면 좀더 나아지고 이런 상황이 오겠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접는다. 근데 접고 나서 과거에 방송했던 이제 방송했던 시간은 이제 완전 과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쪽 길로 안할 거라서 이제 그쪽 그런 이력이나 보통은 이제 경력이 되잖아. 보통은 이제 뭐 어디 회사에서 근무했었다. 과거에 뭐 자영업을 했었던 그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자영업을 했었고 치킨집을 했었고 뭘 했었고 뭘 했었고 이게 다 사회적인 이력으로 다 남는 건데. 이 방송했던 거를 그러니까 이제 방송했던 시간들을 이제 좀 비워내고 좀 이렇게 덜어내고 좀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러겠지만 방송을 이제 안 한다고 치면은 이제 안 하고 나서부터는 그 시간 자체를 이렇게 그냥 아예 없었던 시간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 그게 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감히 그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좀 서운함이 아니었을까? 서운함.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이제 방송을 접은 친구랑 술을 먹었어. 내가 그 쉬는 동안에 이제 방송을 접은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진짜 좀 질려버린 것 같더라고, 사람한테. 자기 방송 이제 들어오는 사람한테 질려버려갖고, 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사실 뭐 공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얘기 들어준 것만 있었거든. 근데 질려버렸나 봐. 역행이 좀 그런 게좀 있나 봐. 좀 질리게 행동을 많이 하나 봐. 그 역행 주 수요층들이. 근데 다른 또 시선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동반돼야만 많은 돈, 큰 돈은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이 꼭 동반이 되어야만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참 방송했던 시간을 이제 비워내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는 진짜 되게 씁쓸한 일이다. 너무 씁쓸한 일이야. 이따 게임할 거예요. 이따 좀 게임하고, 예. 좀 이틀 사이에 좀 게임 재밌게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봤어요. 예. 게임 이따가 좀 게임할 거고, 과일 게임 그것도 할 거고, 오목도 한 판. 근데 오목은 하려면 그 배경음만 꺼야 돼. 따로 녹음 이렇게 해야 돼. 레드데드 리뎀션 초반에 하다가 접었습니다. 예, 그 너무 게임의 흐름이 너무 느려가지고 하다가 못 하겠더라고. 좀 하다 보고 보면 참다 보면은 진짜 재밌는 순간들이 온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를 못했어. 오목, 나 오목 그래도 다섯 판 이겼는데, 시청자 상대로.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 뱀서류 신작 내가 해봤어. 해봤는데, 크게 감흥이 없더라. 그냥 아이템 나오고 그런 건데, 내가 한 판만 하고 꺼서 그런가? 막 그게 막 되게 재밌다는 느낌 안 들던데. 바이크 안 타면 밖에 활동이 아예 없는 거냐고. 그죠? 예. 나갈 일이 있어야 나가죠. 아무 일 없는데 밖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맞아. 지금같이 추울 땐 집이 최고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집이 좋아. 그게 좋지. 바람이 좋나 본다고. 맞아. 자려고 누웠는데 바람 소리 너무 크더라. 고층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요즘 좀 약간 어제 병원 갈 때도 느꼈는데 갔다가 올때 보니까는 뭐 황사인가? 미세먼지인가? 엄청 흐릿하던데. 아침이라 그런 건가? 지금 미세먼지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그지, 미세먼지 맞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진짜 씨발. 어제가 많이 높았네. 어제가 많이 높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흐릿하더라고. 아, 내가 하품하니까 그거 보고 하품하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오늘 좀 뭔가 피곤하네, 오늘. 커피 한 잔만 더 줘라. 아, 피곤하다, 오늘. 커피를 시켜야 된다 했니? 아, 커피 없어? 예, 2개 있었어가지고. 커피 지금 시키면 얼마 만에 오냐? 20분이면 올 겁니다. 커피 하나 더 시켜라. 아, 모르겠네. 왜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피곤하지? 아침에 병원 갔다 온거 말고 그냥
방에서 하루 종일 잤는데. 예. 석방풍은 석방풍 몇 개였지? 800개였나? 800개. 800개. 뭔 짓을 했길래 또 블랙을 당했어요. 그래서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아니 블랙 당했으면 오지 말지.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미련이 있으니까 방송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한 거지만, 솔직히 우리가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안 맞는 거잖아. 어? 어떻게 보면 내가 팬을 유기시킨 거잖아. 근데 왜 굳이 석방을 또 해가지고 그 계정으로 들어와서 방송을 보려 그럴까. 아, 탑이제 언급했다가. 그래, 언급하지만, 그러니까 사이를 떠나가지고 다른 방송의 이야기를 하는 게 하등 도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몰라서 그래. 어. 그러니까 좀 이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지. 나는 이제 내 방송을 하면서 좀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게 좀 커. 지금 계정이 보기 좋은데 그걸로 봐. 그걸로 봐라. 뭐 너라고 풀어주고 그러면 또 안 돼. 너라고도 풀어주고 그런 거 자체도 저기 문제가 있는 거고. 예외 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 사실상 800개로 적어놓은 정해놓은 것도 오지 말라는 의미야. 어떻게 보면은 연좌제로 저것도 블랙하라고. 아니 그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억울할 수 있지. 뭐 사유도 얘기 안 하고 강퇴하는 게 어딨냐고. 근데 그냥 보기 싫으면 강퇴하는 거지. 블랙하는 거고. 나락이면 나락답게 살아라.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블랙? 이따가 할 거야. 이따가 게임은 이따가 좀 이따가 하고. 쓸데없는 걸로 블랙하진 않아 사실. 내가 뭐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런 걸로도 블랙을 안 하면 그건 그 사람이 무감각한 거지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내가 방송을 하는데 온전한 그런 그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맞잖아. 아니, 나는 관대한 편 아니었나 그동안? 이제서야 내가 좀 뭔가 좀 후천적으로 약간 지능이 발현이 돼갖고 지금 나한테 방해되는 사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 생긴 거 아닐까? 나는 사실상 좀 도움되는 사람들을 두고 싶어. 그래서 좀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고 싶지. 그마저도 많이 참으면서 하는 거야, 이게. 블랙을 너무 안 하고 그냥 다 포용하는 것도 좀 무감각한 거야. 그러다 사람이 한 번에 터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 시상식은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뭐 합방 많이 할 때도 그렇고 시상식은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런 그 대외적인 자리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예, 연락하도 항상 미안하다고 못 가겠다고 항상 얘기했었어. 나는 운영자님한테 연락 올 때도 있고 막 그러면은 이제 이 시즌 되면은 항상 오는데. 나는 예전에 별 생각 없이 채팅창 썼는데 요새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서 오히려 좋다. 야, 이 생각을 하고 친다는 게 진짜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예, 그래. 남한테 말할 땐 한 번씩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내뱉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를 내가 꼭 유도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뭔가 좀 그런 게 생겼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기가 좋네. 예. 아니 뭐 상을 받고 나상 받았을 때 나는 나안 갔었어. 그저 시상식 자체를 관심이 없고 일단 이계정으로는 풍이 안 싸진다고. 그럼 극계정으로는 쏠수 있다는 얘기면 내가 극계정 풀어줘야겠다. 그런 의미라면 내가 당연히 먼저 미리 풀어주지. 아, 근데 진짜 800개를 쏠 만큼의 그 가치를 두고 그 계정을 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그 계정으로 보고. 그래, 야, 랄프야 좀 풀어줘라. 그 아이디를 조금 아, 지정해 줘, 아, 아, 관리실에. 아, 아. 아, 인방판에서 10년 넘게 버텨낸 거 자체가 멘탈이 좋은 거라고? 아이, 근데 무슨 인방이 뭐 대단히 무슨 그런 고난의 가시밭길도 아니고, 방송하면은 때론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 거죠. 아이, 뭐 인방하는 게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풀어드렸습니다. 그런 막 고난의 가시밭길은 아닙니다. 그런 무슨 숭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마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많죠. 아무래도 좀안 맞는 사람들,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방송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네, 안 보는 편이죠. 예. 네. 그게 또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예. 네. 선택권이 없었으면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요즘 멘티들이 힐링 캠프 갔다고? 그게 아니라 좀 뭔가 좀 좀 짜증을 엄청 내고 스트레스 받고 휴방을 몇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안 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리가 돼서 그렇게 된 것도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또 약발방 끊어서 그런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좀덜 벌고 좀 뭔가 좋은 수완을 못 냈더라도 이런 뭔가 변화의 물결이 나쁘진 않아. 강태가 안 풀렸대잖아, 랄프야. 강태는 안 풀렸고 블랙은 됐는데 강태는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제가 풀게요. 강태는 그래. 풀어드릴게요. 네, 풀어드렸고요. 들어오셔서 그래, 뒤에 풀어주시죠. 앉아서 그런 거라도 좀 네가 좀 빨리빨리 좀 해줘야지. 그런 그 행정처리를 빨리 안 해서 어떡하니? 그 800개 쏠 친구인데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얘기 한번 해라. 일어나서 화면 보고 죄송하다고 외쳐. 일어나서 800개 주실 분인데 그 800개로 네 월급도 죄송합니다. 그 800개로 네 월급도 나가고 우리 식비도 나오고 저걸로 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빠른 행정 처리를 좀 해주세요. 안 주면 바로 블랙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운명 공동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별풍선 안 주면 랄프도 아쉬워지는 게 맞아. 안 주면 저 아이디도 이제 블랙 해야지. 인정. 그 너무 빡빡하고 좀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그 코트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이제 자꾸 유지되고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알아서 뭐 모래랑 그뭐 흙이랑 나뉘듯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냥 잔잔하게 그냥 내 방송 내 얘기 들어주고 그냥 그런 것만으로도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딱히. 예, 그러니까는 뭐 너무 막 약간 좀 막 불편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 거니까. 예. 이런 걸로 좀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나도 아까 누군가를 블랙하면서 내 선택권이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내 방송 안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야. 내 방송 보는 것도 선택권이고. 그러니까는 뭐 잘 맞는 사람들이 남겠죠 나중에. 어 자연스러운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 어. 안경에 파란 빛은 이제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모니터에 하얀 빛이 반사돼 갖고 더 저렇게 만드는 거라서. 그 블루라이트 필터를 빼면 되잖아요. 블루라이터 필터를 빼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죠. 어. 아니 나는 근데 이별 통보 같은 게 아니라 좀 솔직히 자기한테 잘 맞고 잘 맞춰주고 좀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뭐 인방을 보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랑 잘 맞는 사람이랑 좀 이렇게 풀어냈으면 좋겠다. 어, 뭐 나도 마찬가지고. 어, 괜히 막 서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는 관계로 가면 안 돼. 이게. 어. 내가 어떤 뭐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지금. 뭐 자꾸 막 분란을 막 야기시키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어. 블랙 풀어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팬님. 아까 이제 K가 뭐 방송에서 뭐 내 언급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해가지고 내가 바로 블랙을 박았는데 어. 타비제이 언급에 대해서는 좀 저기를 해주는 게 좋아. 뭐 사이가 나쁘고 이런 거 사이를 떠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몰입을 해치니까 아무튼 뭐 타방송 이야기 해줘서 뭐 칭찬님 참 고마운 얘기지. 어 그래 어. 내가 욕을 박을 때가 내가 재밌다는 거 나도 알아. 나도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아 이런 씨발 새끼들 봤나 아니 뭐라는 거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러면 솔직히 재밌지. 1차적인 즐거움이고 재밌지. 씨발려나 이러면 재밌지. 근데 그게 내가 할 줄 알지만 너무 그 너무 원초적인 그런 거잖아. 어, 내 입을 더럽혀야 되고. 어. 여러분들도 점점 이제 이런 그 자극적인 말 같은 거에 이렇게 물들면 서로서로 누가 더 쿨한 척 하는지 대회하는 것처럼 막 서로서로 더 말을 세게 하고 그렇게 되잖아. 어, 그러니까 너무 십선비로는 안 가. 나는 욕하고 싶은 순간에 욕을 하겠지. 근데 막 쓸데없이 막 시청자 한 명 잡아다가 막 괜히 뗄감으로 쓰면서 야 이 씨발려나 뭐라는 거야 이 병시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야 나가 아 저런 씨발 고름내 새끼를 봤나 이러면서 강퇴하고 블랙하고 그러면 나야 편하지. 방송 편하게 하는 거지. 나타신님 18개월 어.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좀 질리는 맛이야 나한테. 어. 그러니까 그 내 뇌에도 여러 그 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런 욕을 담당하는 그 욕을 처리하는 그 담당 분야 그 부분이 있어 뇌. 근데 이게 자꾸 안 쓰다 보면은 그게 퇴화되거든. 근데 퇴화될 일은 없을 거야 욕하는 부분이. 왜냐면은 방송 안 할 때 욕을 많이 하니까. 방송 안 할 때 욕을 무지하게 많이 하니까 이게 퇴화될 일은 없어 욕 기능은. 어 잘 안 쓰는 기능일 뿐이지. 뭔지 알겠지. 어 방송 안 할 때 욕 많이 하지. 비하도 많이 하고 뭐
패드립도 많이 치고 그렇지. 패드립 치고 뭐 별별 비하에다가 아주 그냥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소스라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지. 근데 방송에서는 안 해. 방송에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되려. 거꾸로 됐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안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고 방송에서는 방송에서는 그렇게 해도 실제로 안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면서 방송에서 안 하는 거니까 그 반대가 맞는 건데 나는 그렇게 사는 거지. 랄프한테 물어봐. 랄프는 내가 하루에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무지하게 하지. 거의 뭐 욕 없으면은 말씀을 안 하시죠. 욕을 안 하고 살진 않. 그러니까 욕을 할 수 그지. 모든 말에 욕이 거의 다 들어가 있지, 맞지?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랄프도 그래. 아니 그 뭐 아니 뭐 얘가 아니라 맞잖아 솔직히. 너도 욕 많이 하잖아. 욕 많이 하죠. 너도 너보다 어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랑 대화할 때 무조건 욕하잖아. 아니 잘못을 했을 경우에 욕. 잘못을 안 해도 욕하잖아. 잘못을 안 하면 욕을 안 하죠. 아 욕하잖아. 욕하죠. 이렇게 다른 척하고 이렇게 아닌 척하고 그러니. 욕합니다. 우린 성향이 맞아. 우린 성향이 아주 그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들. 딱히 불편함이 없으니까 서로 그 성향이 맞으니까. 세아가 욕 뒤지게 먹을 것 같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근데 세아도 진짜 미친놈이야. 세아가 진짜 미친놈인 게 내가 세아한테 존나 형용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진짜 그 10대 애들도 하기 힘든 그런 막 쌍욕을 막 세아한테 막 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치냐면은 세아가 처음에 에? 뭐 이러고 그냥 넘기거나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랄프 형 왜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닌 것처럼 랄프 형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진짜 세아가 제일 미친놈이야. 내가 세아한테 막 이제 막 욕을 해. 세아한테 막 야 막 욕을 해. 근데 세아가 그러면 랄프 형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랄프 형 뭐 했어요? 이러면서 미친 척하는데 존나 웃겨. 세아도 아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 특혜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는지 사실 궁금하면은 그건 거기서 이제 뭔가 내가 재밌게 유쾌하게 설명하지만 뭐 내가 방송 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언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실망을 엄청 할 거야. 근데 그게 난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뭐 사고를 치고 방송에서 뭐 이렇게 나락을 가고 뭐 여러 그런 뭐 경험을 했지만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생각은 하나 있지. 그러니까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이제 당연히 그렇게 애초에 딱 장착되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적이 없었으니까 사실 뭐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그랬지만 지금도 근데 변하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야. 방송이랑 현실이랑 이렇게 일치화해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나랑 좀 친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어떻게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내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욕도 막 신박하게 한다. 어떻게 저런 욕을 하면서 방송에서 그걸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냐고. 은연 중에라도 방송 중에 말 실수할 것 같은데 전혀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 방송 중에는 절대 내가 이제 평상시에 조금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진 않는 거지. 그치, 방송에서 이제 그런 그 가면을 쓰고 하는 거지.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남겨놓고 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내 모습을 다 일치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사실 뭐 존나 친한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게 그 톤이랑 그런 투랑 뭐 가족들한테 하는 거랑 뭐 다 다르지 않아? 여친한테 하는 거, 친한 친구한테 하는 거, 조금 경계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 다 각자 가면을 쓰고 살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방송할 때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가식이 많지. 마음속으로는 진짜 막, 심한 욕 마렵고 지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지 주제도 모르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뭐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뭐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안 되는 자격 미달인 것 같은 사람이 막 열변을 쏟아내면은 그것처럼 또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 보이는 게 없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말이 마렵거나 뭔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심하게 쏠려버리면 좀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지. 아무래도 곧 40인데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 나는 노인이 돼도 이 언행을 끊을 수 없을 것 같아.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죠. 근데 방송 중에 안 하면 되잖아. 방송 중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실제로 내 행실이 어떤지에 대해 내 그 이제 언어 습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좀 그게 말이 안 되지. 네, 방금 커피 마셨습니다. 오늘 방송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폭식을 조금 줄이고 조금 배가 고픈 거를 약간 좀 참고 있으면 배부른 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 기능이 고장난 것 같아. 배부르다는 그 느낌에 대해서 그 기능이 좀 고장난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는 조금 안 먹어야겠다. 안 먹는 건 아니고 좀 덜 먹고 내일은 조금 약간 홀쭉해져서 올게요. 예, 제가 오늘 제 얼굴을 봐도 확실히 느껴져. 아, 미쳤다 얼굴. 점점 후덕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아, 근데 이거 막 2-3일 정도만 조금 덜 먹으면 홀쭉해져요 또. 예. 이대로라면 45살 언더 본다고. 그런 말이 사람 되게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제 기대 수명을 45살로 깎아버리면 어떡해요. 오래 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오래 살라고 얘기해주세요. 네. 일부러 살 안 빼는 거냐고. 진실된 사랑을 확인하려고. 아, 참. 그 악동 뮤지션 수현양인가?
그 친구도 최근에 엄청 후덕해지고 살 많이 쪄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선을 넘더라. 처음에 아마 귀엽다 귀엽다 해줬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저 어떤 대상한테 그렇게 하는 걸까? 오지랖이 아닌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난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또 이제 당하는 대상이 내가 되니까 또 스트레스가 되네. 예.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대받아치면서 저주하지 않을게요. 예. 그렇게 하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야지. 몸에 돼지 유전자가 있는 사람한테 오만 말 해봐라. 내비도 좀. 그 말이 더 상처되는 거 알아요? 몸에 돼지 유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엄청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웃으면서 지금 어이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 그런 말도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포함 욕한 사발이 해저 필터링에서 키키키. 아니야. 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욕을 하면 이게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자꾸 내가 욕하는 모습 보고 싶어가지고 더 심한 말하고 더 건들고 더 긁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게요. 근데 다만 이제 말 좀 이쁘게 해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예. 면치 입장에선 돼지가 부러운 거 알아? 할아버지들 중에 돼지가 왜 없냐니? 할아버지들 중에 돼지 엄청 많은 뚱뚱한 사람 많은데 그 돼지라고 하지 마. 그냥 뚱뚱한 사람. 그냥 뚱뚱한 사람, 비만인 사람, 비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돼지라 그래 사람한테. 사람한테 돼지라 그러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비하를 하세요. 예. 물론 저도 토크온 할 때는 뭐 이 좆돼지년 좆뚱땡이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하지 마요. 이제 제가 토크온 안 하잖아요. 예. 제가 토크온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얘기를 좀 자제하세요. 막 만약에 이제 그런 막 비하가 막 너무 하고 싶다. 그건 이제 서로 비하가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하세요. 그거는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주는 거잖아. 예,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내가 뭐 세아나 랄프나 아니면 이제 뭐 디스코드에서 같이 게임 몇 년 동안 했던 막 그런 애들한테는 내가 비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누구한테 크게 상처 주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끼리 통용되는 그냥 그런 거라서 그럴 때만 써야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욕을 계속 듣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좀 스스로의 수준을 의심해 봐야 돼. 아, 이 사람이 욕하는 거 너무 듣고 싶다. 과거에 욕했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난 나중에 목표가 있다면 이제 지금 유튜브 아예 손 놓고 있지만 뭐 내가 막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하이라이트 채널의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많이 하는데 그 영상이 한 30개 정도가 되면은 기존에 있는 모든 영상들을 싹 다 그냥 좀 내려버리고 싶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성지합창단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약발방이고 성지합창단이고 뭐고 뭐 합방했던 거 그냥 다 내리고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좀 그 하고 싶다. 과거에 이제 좀 욕 많이 하고 막 그 좀 그런 모습이 내 스스로가 나를 보기에 너무 좀 보기 싫은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예. 테라포밍을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거듭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과거에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런 부끄러운 그런 그 잔재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나한테 사실 중요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그냥 좀내 스스로 좀 자조적으로 내가 좀나 스스로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정서적으로 어떻게 좀 약간 체질 개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고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또 있으니까 그 과거에 내가 이렇게 욕 많이 하고 그랬던 것들은 좀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죠, 사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나를 보기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겠지만, 보는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싫은데, 내가 내 모습이 싫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지금은 이제 과도기고 안정기에 딱 들어섰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스스로. 갱년기냐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깊게 고민해 보지 않은 거야. 보는 입장에서만 고민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변한다 뭐 한다 그러면 나한테 재미를 줬던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네 하면서 되게 방어적으로 나온 거지만 내 입장에서 고민을 또 해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다 자기가 싫은 모습들이 있고 과거의 싫은 모습들을 이렇게 비워내고 덜어내듯이 그런 걸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거는 다 그런 거 아닐까? 지금 방귀 낀 것도 마이크 끼고 방귀 꼈어. 요즘에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 오히려 마이크에 대고 방귀 끼고 막 그랬잖아. 생각 없어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일어나서 엉덩이 여기다 갖다 대고 방귀 끼고 그랬지. 지금 마이크 끼고 끄고 끼잖아. 상태가 뭐 심각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뭐 이제 내가 다치면서 이렇게 된게 크지. 다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막 한다니까. 아무튼 내가 참그 화상 입고 나서 그 다치고 나서부터 이제 좀그 아무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한 끝에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두 달하고도 한 2주 지났죠? 두 달하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 이런 성향이. 성지합 청단도 별로 크게 감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살 때는 참 그게 편하고 좋았는데 생각을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그치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이제 입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디코 채팅도 내가 아예 그냥 못 치게 해놨어. 뚱뚱해서 맞는 옷이 없잖아요. 재미없어요. 이런 건 좀 내가 말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 바로 블랙 때리고요. 예. 저런 사람들이 싫어. 대화의 흐름 깨는 사람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전담을 내가 어디다 놨지? 전자담배를 아마 그 저기 주머니 있겠다. 거기 저기 주머니. 저 내가 입고 갔던 그 주머니. 오늘 입었던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엊그저께 그 저거 저 뭐냐? 그 스톤 아일랜드. 그 자켓. 긁히면 블랙이라고. 아이 그게 아니라 좀 진지한 대화하고 있을 땐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데 또 맞춰서 가는 거고 좀 유쾌하게 얘기할 땐 좀 유쾌하게 좀 드립치고 그러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나도 안 좋죠 기분이. 나도 사람인데 안 그래요? 언제 유쾌해지냐고? 지금 유쾌하잖아요. 제가 지금 10선비 같습니까? 제가 지금 선비 같이구나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행동하는 게 유쾌한 건 아니야. 유쾌한 거에 대한 그 정의를 다들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 막 쌍욕 뱉고 야 이 병신 새끼야 이 도라이 새끼야 이 쓰레기 새끼야 개 새끼야 소 새끼야 말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막 욕하는 게 그게 유쾌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쾌한 거 아니야. 그건 과격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야 나 욕을 좀 줄이고 싶어요. 방송에서는 욕을 안 하고 싶어요. 예, 근데 방송 끝나면 바로 욕 갈기고 싶고 방송에서 욕을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여러분들도 약간 뭐 정서적인 그런 체질 개선이 될 수도 있겠다. 제 방송 자주 보신다면 이제 방송에서만 철드냐고. 왜 그건 이제 밸런스가 딱 맞아요. 방송에서도 오만 비하하고 쌍욕 깔기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방송에서 바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실생활은 좀 개차반처럼 입을 좀 더럽히고 다만 내가 입을 더럽힌다는 의미가 막 그 남에게 막 그 피해를 주고 민폐를 끼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반대로 해야 된다고. 아니야 저는 이게 좋아요. 방송에서 욕 참는 거 이제 너무 좋아. 예.
방송 끝나버린 것 같아? 미안해. 이제 더 이상 그런 자극적인 건 안 하고 싶다. 미안하다. D&D를 내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 갖고 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스타크래프트는 그 유즈맵을 할 때도,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좀 웬만하면 좀 결제해가지고 리마스터를 구매했으면 좋겠어. 지금 세일 중이에요. 8,000원이에요. 지금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8,000원 세일한대잖아. 그 오리지널 옛날 그래픽은 진짜 봐줄 수가 없어. 리마스터 그래픽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하세요. 예. 아, 우리야 괜찮은데 시청자가 빠지니까. 빠지면 좀 어때? 그렇다고 뭐 내 인생이 불행해지냐? 시청자가 빠진다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흙이랑 자갈이랑 이렇게 나뉘듯이 그렇게 좀 나뉘겠지. 나중에 사람 성향이라는 게 뭐 어때? 갈 테면 가라지. 예. 결혼할 사람 생겼네. 아, 결혼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더 오히려 내가 복잡해질 것 같아. 결혼을 해야 되니까 막 뭔가 걱정도 앞서고 내가 뭔가 책임감도 막중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자극적으로 변했을걸? 결혼할 사람이 생겨 그랬으면 내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부베테크랑은 좀 다르지. 부베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욕하는 사람들이나 막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을 일부러 방치시켜 놓고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 근데 그 테크랑은 다르지. 그런 사람도 나는 내보내니까. 그 욕받이를 자처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예. 욕을 막 하고 싶은데 막 욕을 하면 내가 뭔가 방송에서 처형당할 것 같으니까 눈치 보여서 욕을 못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예. 뭐 그런, 나한테 욕한 사람 없지, 지금. 왜냐면 나한테 욕을 하면은 나는 그 사람 없애버릴 거니까. 예. 아,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하는데 막 욕을 하는 거는 내가 욕을 내 욕빠진 거잖아요. 아니, 나 그렇게 해서 살고 싶지 않은데요. 예. 아니, 진짜로 내가 욕을 먹을 짓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매 맞고 돈 버는 사람이잖아. 그런 느낌처럼 되니까. 예. 이해가 가세요? 이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 어쨌건 뭐 과거에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런 저 정서의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거나 막 부정적인 기운이 막 올라오거나 스멀스멀 올라오거나 막 혐오하거나 막 증오감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잖아.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정신 상태도 뭐 건강해진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내가 뭐 힐링을 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막 크게 어떤 그런 감정이 좀 안 들지 않아? 그죠? 별로 공감을 안 하나 보네. 아니면 이제 막 욕하고 싶고 막 건들고 싶고 그런데 내가 이 방송에서 버려질까 봐, 유기당할까 봐 참는 건가?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수련이 덜 된 거야. 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할 거야. 여러분들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막 욕하고 싶고 막 건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들 때까지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여러분들 좀 더럽힌 사람인데 혼자 깨끗해지겠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은 약간 그거네. 조폭 생활하고 막 조폭 생활을 이끌던 어떤 한 무리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가 이제 나 이 생활 청산할 거야. 갈 타면 가라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을 이 리더를 믿고 따라와서 이 어둠의 생활을 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막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되게 솔직히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 뭐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뭐 나는 뭐 주님을 믿고 나서 막 진짜 내가 뭐 바뀌었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그런 좀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제 와서요? 왜요? 뭐 때문에? 아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지금 내가 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이제 지금 보는 막 그런 그 뭐 유튜브 같은 것도 그냥 이거저거 막 보는데 내가 이건 이제 실제로 겪은 거야. 그냥 이거저거 막 봐. 이거저거 막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예능도 보고 이거저거 막 본단 말이야. 보이지? 이건 알고리즘에 의해서 쇼츠 같은 것도 이렇게 릴스 같은 것도 막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뭐 이런 거 그냥 그 강아지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흐뭇하게 그냥 웃으면서 봐. 아, 다시 갔다 나. 이런 포메라니안 같은 거 나와가지고 있으면은 잘 시간이야, 잘 시간. 빨리 갔다 나. 빨리. 근데 알고리즘이 갑자기 느닷없이 양홍원이 나오는 거야. 아 고추 얘기하지 마라. 걔 누군데 5년 나랑 사귀네. 5년 사귄 여자친구 없고 저 진짜 발기부전 오늘 없었어요. 예. 지금 섰어요. 빨딱 섰어요. 아까 2,000명 들어온 거 보고 빨딱 섰어요. 예. 풍바지인데 존나 아파요 지금.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앉았어요 지금. 이렇게 못 앉아요 지금. 울렁존? 야 씨발 너네 남자들은 다 씨발 고추가 이러냐? 고추가 이렇게 딱딱하냐? 야 고추가 뭐 씨발 이 정도인데. 고추가 물론이야지. 뭐 쇠랑 섹스해? 아 섹스가 섹스 좋은 거 그 아름다운 섹스. 고추 이래? 이런 고추야? 아, 씨, 족같네 진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모르고 봐가지고 씨. 고추장 봐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는데 막 인상이 존나 찌푸려지고 막 갑자기 확 그냥 뭔가 이 뭔가 나한테 오면 안 될 알고리즘 같은 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양홍원 저 사람한테는 그냥 저 사람의 또 따라주는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나랑 정서가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이 확 오니까 거기서 확 스트레스가 막 오더라고. 인상이 확 찌푸려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거지. 뭐지? 그 좀 뭐랄까? 그렇게 되더라고. 막 요즘 막 보는 것도 막 좀 달라졌어. 그래서 막 인상이 확 찌푸려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 또 남들한테도 내가 이런 존재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인상이 확 찌푸려지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 아 그러면은 내가 좀 날 바꿔야겠다. 좀 이런 생각도 해. 그런 생각까지도 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자기 팬들이랑 편하게 이렇게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데프콘 아저씨가 확 뜨는 거야. 데프콘 아저씨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프콘 아저씨의 독고다이란 노래가 있어. 근데 이게 알고리즘에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독고다이가 나오는데
인상이 확 찌푸려지더라고. 이게 처음에 가사가 이래. 힙합 좋아하니?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노래 시작이 이래. 어. 예예예 예, 나온다. 이게 딱 나오는데 와 막 갑자기 어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더라고. 너네 힙합 좋아하니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 이게 뭐 언제 나온 노래인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어 힙합 좋아하냐고 물어본 다음에 바로 욕박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저거 자체 저런 문화 저런 거 자체에 대한 이제 그 존중은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딱 갑자기 이걸 들으니까 또 그런 게 생기더라고. 어. 근데 저런 거 보고 웃냐고? 아니 뭐 내가 좋아했다는 거야 저거 보고? 아니 안 좋아했어. 안 좋아하고 그냥 뭐 불쾌해서 껐어. 그럴 수 있잖아. 어. 아니 존중하는데 내가 싫은 건 있잖아. 어. 존중이랑 싫어하는 거랑 혐오하는 거랑 구분해야 돼. 양홍원이 저렇게 자기 라방에서 욕한 게 갑자기 내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혐오하는 게 아니야. 싫은 거야 그냥. 어 혐오하는 게 아니라. 어 아 이분 싫다고 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뭐라는 거야. 무슨 이상한 분석을 하고 있어. 내가 아니라는데. 어 아 그치 그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고 싫어한다는 거지. 어, 호불호인 거지. 그걸 막 이제 혐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어, 그 정도로 뭔가 좀 이제 내가 보는 것들이 막 저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확 이제 올라오더라고. 싫다 이런 게.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일 수도 있잖아. 확 그냥 인상 찌푸려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라도 조금 그런 걸 줄이려면은 내가 지금부터서라도 좀 그런 것도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제 좀 아이디어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다시 유튜브를 조금 뭐 하이라이트 채널을 다시 이제 좀 뭔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러면 영상 30개 내지 50개 정도 쌓이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 싹 다 그냥 조금 비우고 가고 싶다 이런 거지. 기존에 하던 것 아예 안 하고 좀 새로운 걸로 좀 하고. 어 그런 이제 좀 바람이 있다는 거지. 에. 무슨 말인지 알지? 에.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야. 무슨 에이 이제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 내가 이게 참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함일까? 어 잘 보이기 위한 건 절대 아니야. 남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아. 뭐 잘 보여서 뭐해? 이제 와서? 어 세상을 잘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마인드도 아니야 그냥. 어 그냥 자조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아 이제 좀 너무 막 어 쓸데없이 욕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해야겠다 이런 거지. 방송에서. 어 아직도 근데 풀영상 댓글은 조금 내가 잘 안 보려고 하는 게 내가 내 채널 영상을 안 봐. 그러니까 랄프가 업로드할 때나 그냥 랄프가 관리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요즘 사실 내 거에 안 본 지 꽤나 됐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봤어. 봤는데 막 그런 게 있더라고. 아직까지도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코트야 약발방 해라.
토크온 좀 해라. 존노잼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약발방해라. 왜 안 하냐? 뭐 망했네. 뭐 하네. 막 이런 존나 해. 막 솔직히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막 아직도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해. 어. 나 아직도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아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멀구나. 어. 몰라 그냥. 어. 그치 이제 이런 변화를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뭐 떠나는 거고 뭐 이런 모습조차도 뭐 새로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남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 아, 난 좋아. 어, 난 좋아. 난 즐거워. 너무 적게 남아서 나중에 후회하면 꼭 돌아오십시오 형님이라고 하는데 너는 좀 블랙할게. 아까도 좀 말을 흔하게 한다. 어. 욕하네 또 씨발려나 왜라 그러네. 에휴. 욕도 아깝다 너는. 욕도 아까워. 아, 저런 사람들 싫어 이제.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방송 일정은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저번 주에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 일주일에 다섯 번 하려면은 그래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매일같이 이어갔어야 월화를 쉬고 그럴 텐데 그것조차도 못해가지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어버리니까 일주일에 세 번밖에 안 한 사람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어, 유럽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더 했지. 월요일 날, 랄프 없는 날.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 한 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 일주일에 네 번밖에 안 한 걸로 되더라고. 근데 그게 내 한계치였어. 저번 주에 나는. 이번 주에 나는 진짜 일주일에 다섯 번을 꼭 채워보고자 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해봐야지. 아, 퐁당퐁당 해보는 거 어떠냐고.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퐁당퐁당.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어 나도 좀 내 그런 그거에 내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못 하겠어. 어 이제 좀 사실 오늘도 좀 어거지로 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누그러지고 또 편해져 가지고 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 사실. 근데 좀 그런 거 같아. 어. 뭘 정해놓으면 안 되고 그냥 뭐 과거에 열심히 하던 그 패턴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해놓고 자꾸. 근데 그래도 뭐 수, 목, 토, 월 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수, 목, 토, 일, 월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보지 뭐. 어. 아니, 방송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 그런 표현은 좀 위험한 표현이지. 방송이 하기 싫어요 이거는 좀 아니고 그냥 귀찮아요. 예, 귀찮은 거랑 싫은 거랑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좀 이제 오늘 수요일 아 수요일 아니라 목요일 켰죠. 목금 토일 월 이렇게 해봐야겠다. 목금 토일 월을 채워보자. 목금 토일월을 딱 채우고 화수 쉬어보자 한번. 화수 쉬고 목금 토일월 하루도 안 쉬고 5일 동안 연장으로 방송 키기 도전. 근데 그걸 다 지키면 뭔가 보상도 주면 안 되나? 어? 그거 다 지키면 여러분들이 보상 주면 안 되나? 여기서 인원 명단을 좀 짜놓고 그거 다 했는지 딱 지키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도 주면 좋겠다. 아니야. 그걸 지키면 휴방은 내 권리고. 휴방은 내 권리고, 그 5일을 딱 연장으로 킨 거 있으면은 지금 얘기해서 한 명당 별풍선 500개씩 딱딱딱딱 주는 걸로 하면은 성과제로 가면 딱 좋겠다. 하루에 100개씩이라고 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진짜 나도 할 맛이 생길 것 같은데. 성과제. 그렇게 해서는 별풍선 안 줄 거야? 퀘스트제. 오늘 키면은 그래도 몇 개 주겠다. 약간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진짜 딱 그 귀찮은 순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아 그래 이거라도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좀 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 하고 고민해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방송 키고 끄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그 정도 내가 여기다가 뭐 소비를 하고 막 몇만 원씩 결제해가지고 보고 싶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 같아. 일주일 구독권. 오늘 607. 아 요즘 60세, 70세들이 2030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런 거는 합리하고 사실 막 방송에 막 결제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사람이 없는 거지 사실. 오케이 이제 그러면 지금 몇 시죠? 와 뭐 오늘 또 얘기하면서 시간 많이 갔네. 근데 원래 한 이틀 정도 쉬고 오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주절주절 그러니까 좀 그런 시간 좀 많이 보냈지. 바로 게임을 할까 아니면 좀 뭐라도 좀 하고 그러고 게임을 할까 좀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카페 좀 보다가 갈까.
오늘 이슈가 좀 많아서 그거 해버리면 6시 다 될 것 같은데. 아, 그 뭐 행성 탐사하면서 하는 그 리설 컴퍼니? 리설 컴퍼니. 난 이런 잔잔거리 소통도 너무 좋아 형. 개동이 고맙다. 앞으로 좀 잔잔하게 좀 계속 가자. 잔잔하게 그런 느낌으로 좀 가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저 뭐 좀 카페 좀 보다가, 뭐 최근에 뭐 이슈 된 것도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좀 보다가 좀 방송 시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뭐 별 수 없죠. 예. 오케이. 디운디에 막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은 좀, 나는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는데 디운디를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 가네. 난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몇 판 하다가 너무 운이 없다. 막 안 해. 방송에서 제일 내가 성실하게 하는 거지.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방송 안 할 때 D&D 들어가면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고 진짜 코트임 막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이딴 걸 왜 하냐 계속 물어보더라고. 아,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 그러더라고. 은근히 오기가 생긴다. 될 때까지 한다. 근데 좀 잘 또 뜨면은 또 몰입감이 생기고 그런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좀 해서, 자, 자 이제 또 이틀 동안 또 쉬고 했기 때문에 뭐 이슈 좀 보고, 예, 이슈 좀 보고 오목 한 판 두고, 그리고 뭐 디운디를 하든 아니면 이제 스팀 게임을 좀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 예, 알겠죠? 방송 시간을 짧게 하고 휴방을 적게 하시면 안 되나요? 아, 이제 휴방 얘기 좀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앙키모찌? 예.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이제. 아, 뭐, 휴방한 거 가지고. 아, 막말로 뭐, 이렇게 방송 자주 키고 그러면은, 뭐, 와서 볼 것도 아니잖아. 서로 시간이 맞으니까 보는 거지. 뭐, 방송을 기다릴 정도로 뭔가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면은, 그거 아니잖아, 그런 것도.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이제. 아, 듣기 싫어. 왜 자꾸 잔소리 하는 거야? 맞잖아.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서운해하면 안 되지.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잔소리 하지 마. 욕 안 할 거야. 욕하고 싶었는데 욕 안 할 거임. 그렇지. 치즈큐브님 말이 맞지. 생각해보면 방송하는 사람 마음이긴 하지. 그러니까 뭔가 뭐든지 다 나와의 약속이야 이제는. 내가 방송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지. 개동스 고마워. 그 서운해하지들 말고 대신 내가 진짜 이번 주는 내가 좀 매일같이 켜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볼게요. 예, 저번 주에는 4일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5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예, 내가 좀 노력을 해볼게요.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약속을 한 건 아니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약속을 할 만큼 우리 그 신뢰가 두터워질 정도로 뭔가 그게 이어지진 않았잖아. 예, 공지 안 써도 되지 않은 거야.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믿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저한테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막 비꼬고 막 되게 막 그 냉담하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본인이야 마음 편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예. 기분 안 좋겠죠? 서로 기분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말 좀 이쁘게 해요. 내가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쉽다 정도로 끝내야지. 예.
뭐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는데 뭐가 어쩌고 작심 삼일이고 사람이 성실하고 어쩌고 여러분들 인생을 다 그렇게 잘 산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 각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노력할 때도 있고 뭔가 진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다 그런 지점들이 있죠? 예, 공감을 해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예, 아쉽다 정도에서 끝내주세요. 예. 말이 많죠? 미안합니다. 예. 전담 좀 피고 바로 할게. 예. 아이 진짜 응? 왜 그러십니까? 근데 코트 말하는 거 진짜 구역질나네. 말 좀 이쁘게 해라. 공교롭게도 지금 랄프가 뒤에서 채팅 관리 안 하고 있을 때 또 그렇게 채팅 쳐가지고 예, 제가 또 읽게 만드셨네. 시청자분들 기만하고 매일 이게 어떻게 기만이에요? 예, 방송을 성실하지 않는 게 뭐 기만이다 이런 건 아니지. 예. 그거는 우리 채채바헤라님이 좀 너무 예, 너무 좀 이렇게 그 과몰입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죠? 예. 좀 말 좀 예, 좀 가려서 예. 사람을 설득시키는 말투가 아니야. 저 말투는 너 열받아라 이런 얘기지. 아니 랄프가 자리 오면은 없앨 거야 저 사람. 근데 이제 모두가 읽어버렸으니까 저 말에 대해서는 내가 좀 그래도 좀 대꾸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눈으로 읽었으니까. 아니 내가 뭐 노력하겠다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더 얘기하면 내가 서로 불편해지니까 불편한 분위기로 방송하면 안 되겠죠? 예. 오케이? 랄프가 코트도 같이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뭐 언제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만 예의는 좀 지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룰로다가 여러분들이랑 한번 좀 청문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담화 시간을 예, 좀 가져봅시다. 그러면 다음에 예. 그래서 뭐 근데 뭐 뻔하지 않아요? 뭐 약발방 안 해요? 성지합 청담 왜 안 해요? 뭐 방송 왜 이렇게 자주 안 켜요? 뭐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 담화 해봐야 뭐 똑같은 얘기뿐이니까 예, 그만하시죠. 그냥 예. 뻔해 그만해 이제. 예. 끝 이제.